최종 보스, 이름 그대로 게임에서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보스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까지 플레이어가 쌓아온 모든 노력의 집대성이라는 뜻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어이없이 죽어버리면 왠지 속은 기분이 들어서 억울함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그런 안타까운 보스들을 소개해볼까 합니다. 케프카 파이널 판타지 6. 본명은 케프카 팔라초. 파이널 판타지 6에 등장하는 최종 보스인데요. 케프카는 가스트라 황제를 모시는 광대 모습을 한 마도사입니다. 케프카는 실험으로 정신이 붕괴되었고 황제의 부하이면서도 자유분방하고 늘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하는 광인이에요. 농담을 하거나 철없는 단어를 쓰며 바보 같은 행동을 보이지만 그 본심은 잔혹하고 냉혹합니다. 어느 날 가스트라 황제가 지배하는 제국에서 싸움을 선포했을 때 케프카는 상대국에서 농성을 하고 있던 성의 수원에 독을 흘려넣어 성내의 인간을 모두 죽여버립니다. 이 같은 케프카의 비정상적인 행동은 멈출 줄을 몰랐고 같은 제국의 동료인 장군을 속여서 암살하거나 환수라고 불리는 생물을 모두 죽이려 들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가스트라 황제를 배신하며 삼투신이라 불리는 파이널 판타지 6 세계를 창조한 창조신과도 같은 존재를 자신의 몸에 흡수시키게 됩니다. 삼투신을 수중에 넣은 케프카는 최종 던전에서 주인공 일행과 마지막 싸움을 펼치게 되는데요. 하지만 본래 파이널 판타지 6는 무기만 잘 모아두고 필요한 마법과 기술을 익히면 더할 나위 없이 빨리 할 수 있는 게임입니다. 그리고 파이널 판타지 6의 상한 데미지 값은 9999, 케프카의 HP는 62000입니다. 필요한 장비만 잘 갖춘다면 케프카는 그다지 위협적인 적이 아니죠. 곧바로 파티의 HP를 1까지 줄여버리는 공격을 하거나 통상의 4배에 해당하는 데미지를 입히는 기술을 사용하겠지만 대처만 잘한다면 죽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공격, 회복, 공격, 회복. 최대 데미지를 내면서 파티를 전멸시키지 않도록 회복시키기만 해도 파이널 판타지 6의 최종 보스를 쓰러뜨릴 수 있습니다. 케프카의 중간 활약에 비해서는 어이없는 마지막일지도 모르겠네요. 장작의 왕 그윈, 다크소울. 장작의 왕 그윈은 다크소울에 등장하는 최종 보스입니다. 무기와 갑옷 등 모든 것이 열에 의해 녹아버리는 최초의 화로에서 주인공을 기다리게 됩니다. 참고로 그윈은 주회 플레이어인지 아닌지에 따라 난이도가 큰 폭으로 달라지는데요. 원래 그윈은 왕이었습니다. 다크소울의 세계가 고룡과 돌과 큰 나무들로 뒤덮여 있던 시절, 최초의 불이라 불리는 불씨를 찾아내 인간에게 불을 주었습니다. 그윈이 첫 번째 불을 발견했을 땐 고룡이라 불리는 단단한 돌과 같은 비늘을 가진 용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윈은 마녀 이자리스, 최초의 사자 니토, 백룡 시스와 함께 고룡을 쫓아내고 불의 시대로 불리는 다크소울의 세계를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그윈은 그의 왕국과 기사단을 창단하여 영광의 나날을 보내게 되죠. 하지만 그러던 어느 날, 고생해서 손에 넣었던 첫 번째 불이 꺼져가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윈은 최초의 화로라 불리는 재단장에 자신을 바쳐 첫 번째 불의 연료가 됩니다. 하지만 그윈이 몸을 바침으로써 되살린 첫 번째 불길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죠. 플레이어는 이 최초의 불을 둘러싼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행의 마지막에 그윈과 대면해요. 최초의 화로에서 장작이 된 그윈과 싸우는 것이 다크소울의 마지막 배틀입니다. 그윈은 공격을 막아도 줄어드는 데미지, 지긋지긋하게 플레이어를 태우는 불꽃 데미지 등 풍부한 모션을 가진 만큼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하는 강적인데요. 하지만 패턴만 외우면 승리는 쉽습니다. 다크소울에는 방패로 공격을 날리는 패리라는 기술이 있는데요. 최종 보스인 그윈의 공격은 이 패리를 통해 쉽게 막을 수 있는 치명적인 일격의 패리 성공 시에만 사용 가능한 공격으로 그윈에게 큰 데미지를 가할 수 있습니다. 경험을 쌓은 숙련된 플레이어일수록 잡기 쉬워지는 슬픈 운명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장작의 왕 그윈입니다. 이블린, 바이오하자드 7. 이블린은 바이오하자드에 등장하는 노파입니다.
바이오하자드 7의 주인공 에단은 몇 년 전 실종되었던 자신의 연인 미아에게 받은 수수께끼의 비디오 편지에 이끌려 미국 시골의 한 집을 헤매게 됩니다. 베이커 가라는 곳에 들어가게 된 에단이 베이커 가문에서 탈출하는 것이 대략적인 바이오하자드 7의 이야기인데요. 이블린은 베이커 가의 노파로 등장합니다. 의자에 걸터앉아 등장하는 이블린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봐도 주름이 깊은 노파로 의식이 있는지도 의심스러운 모습이에요. 그런 주름진 이블린이 바로 바이오하자드 7의 최종 보스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블린이 폭풍의 밤에 미아와 함께 베이커가에 도착한 생화학 무기이기 때문이에요. 이블린은 실은 어떤 조직이 개발한 신종 곰팡이 바이러스에 면역이 있는 소녀로 탱커로 수송되는 중에 탱커를 빼앗아 해난 사고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렇게 베이커가에 들어간 이블린은 가족을 원하여 베이커가의 사람들을 자신의 지배하에 두게 되고 자신을 수송하고 있던 에이전트인 미아도 구속하게 됩니다. 바이오하자드 7의 스토리 본편에서 주인공인 에단은 미아를 구하기 위해 베이커가의 집을 뛰어다니며 이블린으로 인해 미쳐버린 베이커 가문과 맞섭니다. 일가의 기둥인 잭, 잭의 부인인 마가리타, 정신실조를 가진 아들 루카스, 그리고 미쳐버린 미아와 맞서게 되는데요. 에단이 그곳에서 마지막으로 싸운 것이 바로 의자에 앉아 움직이지 못하게 된 이블린입니다. 이블린은 경이로운 힘을 가진 곰팡이 바이러스의 숙주였지만 이 바이러스에는 나이를 가속시키는 단점이 있었어요. 조직의 BOR에 있을 무렵에 이블린은 이 노쇠의 가속을 억제시키는 백신을 맞을 수 있었지만 자신이 일으킨 탱크 사건으로 자유로워진 대신 노쇠의 가속은 막을 수 없게 된 것이죠. 소녀의 모습으로 베이커가에 침입한 이블린은 에단이 저택에 올 때쯤엔 노파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게임 속에 비치는 이블린의 모습은 늙은 모습입니다. 노파가 된 이블린은 에단을 자기 가족으로 만들기 위해 싸우지만 실상 별로 강하지 않습니다. 괴물화한 이블린의 안면을 노려 위력이 높은 무기로 몇 번 정도 공격하면 바로 이벤트 씬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벤트 씬 후에는 권총을 몇 발 맞히는 것만으로 쉽게 쓰러뜨릴 수 있습니다. 바이오하자드 정설처럼 커진 적일수록 약하다는 룰을 준수한 이블린은 큰 화력도 없이 쓰러져 버립니다. 데빈 웨스턴, GTA 5. 데빈 웨스턴은 GTA 5에 등장하는 최종 보스인데요. 최종 보스이지만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어느 캐릭터보다 구식인데다 악질적이고 비겁한 수를 사용하는 악당입니다. 그는 51살의 재산가이자 최악의 사내로 등장합니다. 그는 엔터테인먼트, 인터넷, 외환거래, 웰빙형 호화투어 등 합법적인 비즈니스로 재산을 쌓아 올렸으며 GTA5의 스토리 개시 시점에서 민간 군사기업인 메리웨더의 주식을 11%나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이지요. 메리웨더의 대주주이기 때문에 그는 메리웨더를 자신의 사병처럼 부릴 수 있었습니다. 세간에는 성실한 인품으로 보여지지만 사실은 처음에 말했듯이 구식적인 데다가 악질적이고 비겁한 악당입니다. 그는 GTA5의 주인공인 프랭클린, 마이클, 트레버에게 일을 제안하는데 매번 일의 보수를 얼렁뚱땅 넘겨서 이야기해버려요. 본편에 현금을 주식으로 해서 주겠다라고 프랭클린에게 말하는 씬이 등장하는데 데빈이 보수를 지불하는 일은 없습니다. 데빈은 스토리 마지막에 주인공들을 서로 죽이고 프랭클린을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꼭두각시로 만들고자 했는데요. 하지만 지금까지 쌓인 악감정이 폭발하며 주인공들은 서로 협력해서 데빈과 맞서게 됩니다. 최종 보스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싸우지 않고 메리웨더의 용병이나 부하를 시켜 싸우게 하는데요. 결국 트레버에게 잡힌 데빈은 자신이 아끼는 차에 밀려 곳에서 바다로 떨어져 죽게 됩니다. 최종 보스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어이없는 마지막인 것 같죠?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최종 보스라는 것은 강하면 강할수록 종반의 클라이맥스를 부추기지만 최종 보스가 약하다고 해서 이런 작품들이 재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마지막에 마지막 순간에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맞을 가능성이 숨어 있을 뿐이죠. 그리고 약하다는 소감 또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실제로 약한지 강한지, 그 작품이 재미있는지 아닌지는 여러분께서 직접 플레이하시면서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